포인트 23. 자바스크립트의 브라우저 내장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내장객체는 익스플로러와 같은 웹브라우저 관련 객체를 말합니다. 웹브라우저에 있는 창, 문서, 도구모음, 상태 표시줄 등에 해당되는 객체들의 정보를 제어합니다. 브라우저 내장객체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상위 객체와 하위 객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객체는 상위 객체, 그리고 하위 객체에 도큐멘트 객체, 로케이션 객체, 프레임, 히스토리, 내비게이션 객체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브라우저 내장 객체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윈도우 객체의 경우 웹브라우저 창을 위한 속성과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창의 이름이나 툴바, 스크롤바, 프레임 등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윈도우 객체의 하위 객체로 다른 객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큐멘트 객체의 경우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HTML 문서 본문에 대한 것을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문서 자체에 나타나는 책갈피에 해당되는 앵커, 그리고 문서의 본문의 영역에 해당되는 에어리어, 또한 문서에 있는 폼에 해당되는 폼, 이미지, 레이어, 링크 등의 객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객체의 경우는 HTML 문서의 프레임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프레임의 이름과 프레임의 개수, 어떤 프레임에 해당되는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히스토리 객체의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의 히스토리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장된 URL의 개수라든가 히스토리 목록에서 한 단계 앞으로 뒤로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객체입니다. 로케이션 객체의 경우에는 현재 윈도우의 URL 주소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줍니다. 윈도우 객체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프와 윈도우가 있는데요. 이 속성은 자기 자신의 창을 가리키는 속성입니다. 탑이라는 속성은 현재 프레임의 최상위 프레임 또는 자기 자신의 창을 가리키는 속성입니다. 오프너의 경우 현재 창을 열게 한, 생성시킨 창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클로즈드는 창이 닫혀 있는 상태를 식별합니다. 히스토리와 로케이션은 현재 창의 히스토리와 로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윈도우 객체의 메소드입니다. Alert은 알림창을 보여주고요. Open은 새 창을 열어줍니다. Close는 창을 닫고, Confirm의 경우 확인 대화 상자 창을 열어줍니다. 또한 Eval의 경우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고, Focus의 경우 특정 객체에 포커스를 설정해줍니다. Blur의 경우에는 포커스를 삭제해줍니다. Print는 화면 내용을 프린트해줍니다. Set Interval은 일정 시간마다 지정된 처리를 반복하고, Set Timeout은 일정 시간 후에 지정된 처리를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etInterva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브라우저 상태를 파악하고 지정된 동작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객체의 오픈 메소드를 사용하면 새 창을 열어줍니다. 또한 윈도우 객체의 close나 또는 self close를 썼을 경우 자기 자신의 창을 닫습니다. 이벤트 핸들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말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는 경우, 폼 요소에 값을 입력시키거나 폼 요소에 입력된 값을 리셋시키는 경우, 어떠한 키를 눌렀을 경우,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경우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행위마다 이 행위에 따른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정의된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onRoad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이것은 HTML 문서를 읽는 경우 발생합니다. onClick의 경우는 마우스로 클릭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onKeyDown은 키보드의 키를 눌렀을 때, onKeyUp은 키보드의 키를 놓을 때,
on 마우스 다운은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 on 마우스 업은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손을 뗄때 발생합니다. 또한 on change라는 이벤트 핸들러는 대상 값을 선택하거나 혹은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on select는 문자열을 드래그 등으로 선택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on focus의 경우 대상에 포커스가 들어왔을 때, on blur의 경우 대상이 포커스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합니다. 이벤트의 경우는 사용자의 행위 자체를 말하지만, 이벤트 핸들러의 경우는 사용자의 행위를 전달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시점에 무엇을 발생시킬지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 핸들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의 브라우저 내장 객체와 이벤트 핸들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